안녕, 연수하시니까 침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든든. 하긴 오늘 산게 있어요. 활이 있어요. 우리는 활이랑 같이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화살. 어잉. 화살 이거 붙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잘안 붙어. 네. 화살이 열려. 이제 읽어드릴게요. 안녕. 네, 이거 드릴게요. 얼룩 for 엘리사. 얘 말할 수 없어요. 저거 말하는 거예요. 얘가 말한다고 쳐주세요. To the town of Shunem, please eat with us. Shown, shown, not meet. 아, 저거 읽어요. Human says to Elisa, I know you work fo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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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o hel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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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jah was preaching God's word. Elijah was preaching God's words. Elijah was preaching God's words. 네. 계속 이어서. 네, 이거는 정말 느리게 말할게요. The something. One year for Elisa. She asked her husband to make something for Elisa. Come this way. Yes, human. We
이제 그냥 보충으로 말할게요. Elsa was happy to see the room. It was a comfortable room. Thank you for have prepared everything for me in the room, said Elsa. We are proud at that you work for God. We are happy to help you, said the human. 네,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네, 먼저 네, 이거 전 화살을 한번 쏴볼게요. 짜잔. 여러분한테 아니 벽한테 한번 쏴볼게요. 화살 나간 거 봤어요? 화살이 아까 전에 슉 하고 날아갔어요.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죠? 완전 빨라요 이게. 원래 다시 한 거 보여줄게요. 완전 빨라요, 왜? 엄청나게 좋아요. 네, 하여튼 이제 한국어를 알려줄게요. 엘리샤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엘리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음식도 같이 먹고 제발 여길 우리 집을 보면 여기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엘리사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며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리사와 같이 저녁을 먹는 걸 좋아했어요. 엘리사도 이렇게 같이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 예쁜 방이 있었어요. 이 방은 우리 집을 보면 여기서 잠도 자고 여기에서 뭐 성경 읽고 여기에서 쉬라고 했어요. 우리 집을 보면 여기서 쉬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침대도 있고 이거 책상도 있고 그 다음에 책상도 있고 등불 있고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의자도 있고 거의 모든 거 다 있었어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 방은 당신을 위해서 만든 방이에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엘리사는 기뻤어요. 이 방을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자한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기쁩니다. 이렇게 엘리사님을 도와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끝이에요. 한번더 화살 날아가는 거 볼래요? 악령 하기 전에. 네. 화살을 보면 눈 완전 좋은 거예요. 알겠죠? 이 화살을 보면 눈 완전 좋은 거예요. 화살 봤나요? 못 봤겠죠? 완전 빨라요. 총알 날아가는 거랑 거의 비슷할걸요? 비슷할걸요? 네, 하여튼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